안녕하세요. JS 리코딩의 JS입니다. 오늘은 두샨베 역에서 오비일까지 한번 걸어가 볼 건데 일단 주변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두샨베 역이고 방금은 광장을 보셨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두샨베에는 트롤레이버스까지 같이 운행 중입니다. 갑자기 오늘을 오비르로 왜 가냐 하신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레기스트라지아랑 파미르 퍼밋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인데요. 제가 목요일날 그때부터 조금 심각했습니다. 왜냐면은 거지 등록증 때문인데 우즈벡이랑 카자흐스탄이랑 좀 다르게 타지키스탄은 10일 이상 거주하려면은 무조건 거주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8일차인 목요일날 거주 등록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갔었는데 그때 숙소에서 주는 문서 혹은 아는 지인의 여권이 필요하다더라고요. 물론 타지키스탄 사람의 여권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숙소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알아본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그게 안 된다네요. 왜냐면은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 이하의 숙소에서는 레기스트라지아를 도움을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다가 솔직히 머무르긴 했지만은 잘 아는 분도 아니고 해가지고 여권까지 얻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늦은 오후에 방문했더니만은 대신에 추가 비용을 내면은 거기서 사람 한 명을 알선해 준다고 했어요. 그게 대략 50소모니 정도인데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요금을 내고 나서 거기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는
오전에만 영업한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해결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봐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거주등록증이랑 파밀을 파밋을 받아야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쉽사리 결정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두산배역에서 오비르까지 거리가 도보로 한 20분, 25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더라도 저는 여기를 찍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지도를 계속 찾다 보니까는 왠지 느낌상 역 근처에는 뭔가 잘 해놨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사전 답사는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북적북적 해가지고 분위기는 괜찮네요. 두산배가 생각보다 교통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버스도 신형으로 보이고, 그리고 파밀로 가는 버스도 알고 보니까는 역이랑 공항이랑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택시를 타고 어딜 가도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서는 진짜 교통은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산배로 올 때까지는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후젠트에서 여기 두산배 올 때 산길을 타고 오게 돼 있는데 첫날에 거의 7시간을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산길에서 시작한 2명이 도착한 날 그날 밤까지도 계속 오래 지속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는 뚝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파미드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하도는 가기가 싫은데 여기 지하도가 있네. 예, 길에 건너왔습니다. 저 중간에 문 같은 조형물 보이시나요? 철로 돼 있는데. 루다키 공원에서 한 11시 방향 쪽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보통 차량들이 꺾거든요. 그 길은 구조가 양 사이드로 도보가 있고 중간으로 섬식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걷는 사람도 보입니다.
일단은 오비르가 이 길 반대 건너에 있거든요. 저 건너편이요. 우즈베키스탄을 걷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건물이나 공원 같은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사진이 붙어 있는 거를 간혹 가다 볼 수 있는데 타지키스탄에는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방금 이 건물에도 여기 타지키스탄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은 9시가 조금 넘은 걸로 아는데 벌써 아침부터 엄청 덥습니다. 어디를 못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더워가지고. 제가 이른 아침 혹은 밤에 주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새벽녘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해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더위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아침부터 미친다는 거죠. 심지어 낮 온도가 40도가 육박하는 시기라 가지고 진짜 힘들긴 힘듭니다. 여기
낮에 돌아다니기에는. 저쪽이 뭔가 분위기가 나보여가지고 잠깐 들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저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근데 앞에 광장을 잘 해놔가지고 잠깐 들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수랑 사슴 모형이랑